동영상 보고 3편 공부하시고요. 한번더 셔플로. 셔플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당신은 여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 앉을 수 있어. Yes, you can sit here. 어? 자, 그러면 이런 대답이 왜 나왔냐?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Can I sit here? 오케이. 자, 그래서 can I는 쓸모가 되게 많아요. Can I가. 왜 쓸모가 많으냐면, 제가 뭐 해도 될까요? 할 때, can I 뒤에 무슨 시?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걸 응용해서, 제가 this,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는 뭘까요? 제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this? 하면 되겠죠. Can I eat this? 제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this?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가도 될까요? 거기 가다가 뭐예요? 거기 가다가. Go there. 그렇죠. 그럼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그렇죠. Can I go there? 허락받고 싶을 때 쓰고요. 그리고 사진 찍다라는 표현은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데요. Oh, take a picture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it go. take 전부 다 하다시에요. can I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Yes, you can.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중국어 하니? 그렇죠. do you speak? 하고 Chines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do you speak Chinese?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나는 중국어 못하고 한국어 해. 그렇죠. No, I don't. 그렇죠. I speak Korea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그렇죠. No, I don't speak Chinese. 한 거죠. 그래서, Do you speak? I don't speak. I speak. 전부 다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I speak Korean. 계속해서,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This, 우리랑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말이랑. 우리는 this evening at 7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얘들은 작은 것부터 얘기해요. At 7, 7시에 오늘 저녁 이렇게 작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자, At 7도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오늘 저녁이란 This evening도 언제? 둘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단위부터 얘기한다? 작은 단위부터 씁니다. 얘들은 주소를 쓸 때도 전에도 그런 얘기 한적 있죠. 뭐 편지에다가 주소 쓸 때도 요즘 편지 너무 잘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쓰지만 걔들은 거꾸로 구미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오케이. 우리랑 생각하는 방법이 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걔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at 7 this evening이 통째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했어요. 몇 시에 시작하는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더라?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이렇게 묻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What time? 그렇죠. What does the concert begin? 이렇게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중에서 does가 들어 있었죠. 이 속에 들어 있던 does를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면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할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What time does i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계속해서 너 영어 할 수 아니? 그렇죠. Can you, 그리고 can you speak English? 하면 되겠죠. 오늘 타자가 잘 안 되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렇죠. 양념시죠. Can you? Okay. Can I는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인데 Can you는 너 뭐 할, 너 할 줄 아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마찬가지로 too 되겠죠.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뒤에 생겼던 말 Yes, I can. 그렇죠. Speak English가 생겼겠죠. 그래서 Can you speak? I can speak. 이런 것들 만약에 뭐 할 줄 모르면 I can't speak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의 종류였고요. Can you speak English?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뭐 바로 갈까요? 그렇죠. 그렇죠. When 그다음 뭐 그렇죠. Should I begin? 그렇죠. My homework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양념씨가 사용된 표현이죠.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저 your homework 대신에 그렇죠. 넌 그것을 점심 식사 후에는 시작해야만 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넌 점심 그래서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되겠죠. 그래서 after lunch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Your homework 대신에 이렇게 왔고요.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전부 다 양념씨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계속해서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겠니? 라는 표현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너는 뭐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이죠. Can you 뒤에 무슨 시? 그렇죠. Understand의 뜻이 뭐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할 수 있어요. 나, 어, 맞아요. 그럼 더 프로블럼 한번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그래요. Understand. Yes, I can understand.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렇죠. No, I can't understand. Yes, 안 되겠죠. 그래서 can you understand? I can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전부 다 양념씨가 사용된 understand라는 하다시와 양념씨가 합쳐져서 이해하다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바로 갈까요? Where does she 그렇죠. 그녀가 살 것이니는 언제 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씨 will과 하다시 live. 그러니까 그녀가 어디 살 거야? Where will she live?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야. She will live. 그렇죠. She will live.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coun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녀가 시골에서 살지 않을 거야면 그렇죠. She will not live in the count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will not은 뭐로 줄였을 수 있다? want라고 했어요. will not은 she won't live.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되겠고.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제가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였습니다. 왜 묶어야만 합니까? 야만 합니까? 그래서 어?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ie의 뜻이 뭐다?
그렇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다시예요. 양념씨와 함께 묶어야만 합니까? Should I tie? 오케이. 그다음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건 아까 했던 거죠. 뭐였더라?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Why should I tie my sho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So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대답이 뭐였더라?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답은 Yes, you can sit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얘는 처음 나왔죠.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죠? Where does she live?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양념씨 안 썼고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래서 대답이 그녀가 지금은 서울에 산다는 얘기였죠? She lives in 서울.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뭐죠? And she doesn't live in Seoul.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es she live? She lives. She doesn't live. 몇 번째 종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뭐 들어 있는 경우 does가 들어 있는 거죠. 만약에 너의 누나는 어디에 사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여자니 여자 한 명이니까 she.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your sister live? She lives in Seoul. 그러니까, Where does she live?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였더라? She lives in Seoul. 왜안 넘어가? 버틴다, 개긴다.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s she live? No, I don't. Oh, I speak Korean. 뭐라고요?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질문은 뭐였다?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맞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 세 번째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